시와 음악 카페 박승예, 박은신입니다. 덥고 습한 날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에 있는 듯한 나른한 오후에 여러분은 무엇 하시나요? 독서 어떤가요? 딱딱한 철학책도 아니고요. 가벼운 소설책도 아니고요. 짧지만 여운이 긴 시를 읽어보는 거예요. 잠시 쉼표 찍으면서 지지 않게 oh yeah. 보내줄게 우리랑 볼타리밖에 나를 떠나면 두 번 다시 내게 또 정인의 장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날씨의 장마가 아니네요. 네. 떠난 사람을 기다리며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난다고, 넌 나의 태양이라고, 이렇게 장마가 그치길 간절히 바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 또 장마가 일요일까지 계속 네.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시와 여름, 이런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야 또 추운 겨울도 거뜬히 보낼 수 있거든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시를 읽으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너무 좋으네요. 저도 독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책 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커피 타기? 아니고요. 청소입니다. 어머나. 네. 걸레질까지 깨끗이 하고 책을 읽어야 휴식도 되고 또 더위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지혜로운 말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훈의 병에게입니다. 병에게 제목이 특이하네요. 네. 병이 아주 아픈 병?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라도? 아,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네. 라디오에서 이 시가 나오는데 시음 우리 청취자와 함께 들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들 하나씩 병을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몇 개나 달고 사는지 잘 모를 거예요. 나이와 병드는 것, 슬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잘살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사가 암에 걸렸대요. 그분이 암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매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참잘 지냈구나. 아마 오늘은 너무 아팠어. 이렇게 몇 년을 관리를 잘하고 어느 날은 암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잘 지냈지? 이제 헤어지자.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암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치료를 했군요. 네, 바로 그런 시예요. 친구에게 말하듯 병에게, 친구에게 하면서 쓴 시랍니다. 좀 생소한 시인데 들어보면 공감이 많이 가는 시예요. 시와 여름, 병에게 감상하겠습니다. 병에게 조지훈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막 안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내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는 자네의 손은 내 손보다 뜨겁네. 자네 여윈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이마보다도 눈물겨움네. 나는 자네에게서 젊은 날의 초췌한 내 모습을 보고 좀 더 성실하게 하던 그날의 메아리를 듣는 것일세. 생애의 집착과 미련은 없어도 이 생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지옥의 형벌이야 이따선 치더라도 죽는 것 그다지 두렵지 않노라면 자네는 몹시 화를 내겠지. 자네는 나의 정다운 벗 그리고 내가 공경하는 친구. 자네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노하지 않네. 그렇지만 자네는 좀 이상한 성밀세. 언짢은 표정이나 서운한 말,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자네는 몇 날 몇 달을 쉬지 않고 나를 설복하려 들다가도 내가 가슴을 헤치고 자네에게 경도하면 그때사 자네는 나를 뿌리치고 떠나가네. 잘 가게 이 친구. 생각 맥히거든 언제든지 찾아주게나. 차를 끓여 마시며 우린 다시 인생을 얘기해 보세 그려. 더운 여름을 달가난 듯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시 병에게였습니다. 네, 이어진 노래는 이선희의 친구에게였습니다. 병에게,
제목이 단순한 것 같았는데 멋진 시네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더운 여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우, 덥다 덥다 힘들어만 하지 말고 편하게 여름을 즐기면서 지내시면 좋겠네요. 여름이 끝날 때 말해야겠어요. 잘가 여름아, 내년에 다시 만나자. 여름을 확 식혀줄 두 번째 시는 뭘까요? 네, 19입니다. 유병록 시인이 쓴 시인데요. 네, 19와 여름? 네, 무더운 여름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네. 19가 한자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먹을 식, 입구. 네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래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서로 바쁘다 보니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정을 느껴야 하는데. 아, 근데 밥 먹으면서 싸우면 정말 먹먹합니다. 네. 먹다 말고 한 명씩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혼자서 밥상 치우면서 울먹울먹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요. 정말이에요? 네. 저는 이거 드라마에서나 그리고 옛날 드라마 보면은 네. 아버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다가 없잖아요. 네네, 아, 옛날 소위 시어머니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밥상 엎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크니까 그냥 학교 가는 순서대로 네. 한 명씩 들어와서 서서 빨리빨리 먹고 순서대로 먹다가 다 나가면 그 나머지를 제가 네. 마치 내 몸이 쓰레기 통인 처리. 것처럼 네네네 그냥 그것만 먹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렇게 슬프죠? 저 불쌍하게. 네. 네. 그럼 시 이야기 해볼까요? 네네. 시 이야기인데요. 시에 깻잎을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오거든요. 깻잎이 막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떼어주잖아요. 예, 무심한 듯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가족의 관심과 배려의 사랑이죠. 근데 남에게 깻잎 떼어주고 큰일 난다. 하는, 네, 예. 그거 봤어요. 그걸 주제로 토론도 하잖아요. 네네. 네. 깻잎 떼어주는 거, 그 진짜 가족이죠. 그렇죠. 매일 보는 식구들의 얼굴이 더 보고 싶어지게 하는 시랍니다. 네.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그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뜨거운 여름, 가족끼리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싸우면 열나잖아요. 체감 온도가 2, 3도? 아마 더 오를걸요? 네. 더운데 식사 준비하시기 힘들죠? 오늘 저녁 외식 어떠신지요? 완전 좋죠. 어제 일인데요. 네. 저희가 가족끼리 번개를 쳤습니다. 네. 장소는 햄버거집. 아니, 불고기집이나 또는 황태구이집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카톡으로 약속 잡고 서로 어디쯤이다, 몇 분에 도착한다, 나는 무슨 버거를 먹겠다, 막 불이 났답니다. 모여서 네.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또 대화도 더 많이 했고요. 네. 또 집에 가서는 입으로 또 속마음 털어놓는 그런 시간도 가졌답니다. 네네. 좋았겠네요. 네. 네. 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식구,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밥상. 밥상의 변화, 외식 문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족의 배려와 사랑. 시청자 여러분,
유병록 시인의 시 19 감상하시겠습니다. 19 유병로 매일 함께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세끼 대하는 밥상 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찮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댄다. 이런 게 식구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깻잎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 같아요. 저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비가 내리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맛있는 저녁 반찬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와 음악 카페 33화 시와 여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달 8월 달에 만나요. 네, 마지막 음악 소개해 주시죠. Perhaps Love 존 덴버와 플래시도 도밍고가 부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의 박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